말씀을 나눠요. 세상의 소금, 세상의 빛.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.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까요? 그런 소금은 아무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입니다.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.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.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.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두지요.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세요.